무엇이든 물어보시뇨. 진행을 맡은 최현수, 박예린 심사역입니다. 무엇이든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주요 개정사항과 특별상환 유예제도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린씨,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재신청 기간, 미취업 청년 지원 대상, 신규 발생 채무 추가 신청이 있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워크아웃 시료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12월 1일 이후 개정된 협약 내용부터는 이제 개인워크아웃 시료 이후에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이나 사전 채무 조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효일 이후 3개월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글도 올라왔는데요. 세 달 전 신용회복이 취소되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세 달 전에 신용회복이 취소되셨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니까 우선 신청 전에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따라서 맞춤식 채무조정 지원 방법이 있으니 신용회복 신청 시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신용회복 신청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내용으로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가 31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조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 상담 시에는 현재 어려운 부분과 상황을 망설임 없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후로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만 다음에 또 만나요.